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광역시 북구 5.6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예진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5.6 경선을 중단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영석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 감염 위기로 떨고 있는 와중에 신천지 관련설 무원비어 유포로 경쟁 후보를 악의적으로 음해한 적폐 정치를 겪고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진실이 신발끈을 메는 사이 거짓은 지구를 반바퀴나 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사이 거짓은 군중의 사이를 활개치고 다니며 바이러스처럼 거짓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비유입니다. 선거 때마다 끊임없는 유언비어나 마타도어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진실 규명이야 먼 훗날의 일이고 우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천박한 유권자의 기만의 정치 술수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만들어진 기만의 거짓으로 만들어진 기만의 정치는 결코 비극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을 숱한 사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경선 상대인 이영석 후보가 신천지 유착슬로 저를 공공연하게 음해한 경악스러운 불법 선거 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에 거듭 제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 9일 저 전진숙이 신천지를 방문했다는 이영석 후보의 의혹 제기는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저는 중앙당에 2월 9일 저의 행적을 담은 CCTV를 증거를 제출했고 이영석 후보를 당내 경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또한 저희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지만 이미 진행되는 경선은 진행하되 추후 사실 단계가 확인될 때까지 경선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제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기는 전 국민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초미의 사태입니다. 이영석 후보는 이러한 전 국민적인 민감한 사안을 악의적으로 활용해 의혹 제기라는 명분으로 저와 신천지와의 관련서를 다수의 언론의 공문으로 보냄으로써 공공연하게 근거 없는 거짓 유언비어를 유포했습니다. 이영석 후보 측의 조직적인 유언비어 유포에 의해 저는 이미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고 사실 분명과 이영석 후보의 공개적인 해명 없는 상황에서 경선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쪽에 상처를 입은 채로 저를 세워두고 전투를 강요하는 정글의 논리에 다른 바 없는 불공정 경선의 극치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즉각 경선 진행을 멈추고 사실 규명에 나선 후 이영석 후보의 예비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 전진숙은 총선에 처음 입후보한 정치 초년생 여성 정치인으로서 기성 정치의 비열함을 충격적으로 접한 참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거듭 밝힙니다. 코로나19 후에 지역 확산으로 국회까지 폐쇄된 이 절박한 대한민국의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총력 대응 중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현직 최고위원이 코로나19 위기를 자신의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상대 후보를 신천지 유착슬 유언비어로 공격하며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허황무치한 작태는 저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영석 후보는 후보직을 비롯해 최고위원 당직을 사퇴하고 공개적으로 유권자 앞에서 사과해야 합니다. 경선 경쟁의 유불리를 떠나서 또한 또 제 정치적 전망을 떠나 저 전진숙은 오늘 진실의 신발끈을 들끈 동여매면서 이미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 다름질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짓을 거짓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